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클래식 기타 연주를 해드리려고 온 밤하늘 별빛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주로 좀 잔잔한 곡 위주로 감미롭고 좀 조용한 분위기의 곡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연주드릴 곡은 코드 잡고 간단하게 만들어 본 자작곡 산책 연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자작곡 산책이었고요. 좀 전반부는 약간 그런 숲으로 들어간 느낌, 후반부는 숲속을 진짜 산책하는 느낌으로 저 연주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연주드릴 곡은 짧은 왈츠와 짧은 탱고를 연이어서 연주해드릴 건데요. 한 3분 정도 되는 곡이고요. 왈츠에서 탱고로 좀 제가 바로 이어가긴 하지만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어떤 게 왈츠고 어떤 게 탱고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바로 연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럼 바로 연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릭 사티의 짐노패드 1번 연주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연주해드릴 곡도 약간 비슷한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원래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는 곡으로 나온 거긴 한데 저는 이 따뜻한 감성이 좋아하고 껴서 연주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제목은 I'll be home for Christmas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 난로가에 앞에 앉아서 뭐 코코아 한 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아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바로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ll be home for Christmas 연주였습니다. 네, 제 소개를 한 번 더 하자면 저는 밤하늘 별빛이란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청 연주와 버스킹 등을 다니고 있는 플래시 기타리스트입니다. 혹시 오늘 연주 들으면서 좋으셨던 분들은 제가 앞에 제 명함 놔뒀으니까 하나 가져가시면은 제 블로그에서 그 연주 조금 더 잘 된 것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곡으로는 분위기를 약간 바꿔서 황혼 연주하도록 할 건데요. 아마 통기타나 뭐 클래식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만한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의 통기타리스트가 연주했던 악곡 그대로 제가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연습을 해왔고요. 아마 제가 클래식 기타다 보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선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모 연주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주드릴 곡은 대왈츠라는 곡인데요.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한 4분 정도 되는 약간 긴 왈츠고요. 크게 네 파트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제가 도입부나 후반부 같은 부분이고 중간에 세 파트를 제가 두 번씩 연주를 할 거예요. 아마 들으시면서 아실 수 있을 거니까 네 파트 정도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연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왈츠 연주였고요. 작곡가는 타레가였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도 왈츠인데요. 이번에는 약간 더 긴 왈츠, 한 6분 정도 되는 왈츠고요. 작곡가는 망고레라는 사람이고요. 제목은 왈츠 4번입니다. 제가 연주하기 앞서서 조율 하나만 하고 음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조율 하나만 하고 바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망고레의 YH 4번 연주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그 줄 하나 음 낮춘 김에 AI 사랑의 인사 같이 연주해드릴 건데요. 결혼식장에서 뭐 축가 같은 걸로도 많이 유명하고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기타 악보로 편곡된 것 중에서도 좀 쉽게 편곡된 거를 연습해왔기 때문에 원곡만큼 막 길지는 않고요. 조금 짧은 곡으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가의 사랑의 인사 연주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제 로망스 연주해드릴 건데요. 로망스 연주하기에 앞서 줄 하나만 다시 조율을 하고 바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망스의 연주였고요. 로망스는 모두들 익히 알고 계신 곡이기 때문에 자 반복할 때 트레몰로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바하가 작곡한 짧은 곡인데요. 예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라는 곡이고요. 들어보니까 결혼식장에서 반주할 때 좀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해왔습니다. 바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약간 좀 슬픈 곡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잔잔한 곡 하나 할 건데요. 먼저 들려드릴 곡은 눈물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최대한 그 감정을 좀 실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약간 위로받을 수 있을 만한 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는 교회에서 나오는 그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느라는 곡이고요. 저는 여기서 멜로디만 따와서 기타 편곡된 거를 연습을 해왔습니다. 이제 바로 연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곡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시간이 몇 시쯤 됐을까요? 8분? 네, 8분이면 제가 준비한 곡들 다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제가 아람브라 군중의 추억 연주할 건데요. 이번 좀 제가 사실 요즘 좀 손목이 안 좋아서 트레몰로가 막 엄청 잘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연주하기 앞서 손을 조금만 풀고 바로 연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르가가 작곡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주드릴 곡은 영화 원스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Falling Slowly라고 있거든요. 제가 노래를 부르진 않고 그냥 그 Falling Slowly를 반주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원스의 Falling Slowly 연주였고요. 혹시 이제 20분쯤 됐나요? 17분이요? 네. 그럼 제가 기타 곡 하나 더 하고, 제 피아노 곡 짧은 거 하나 하고 정리를 할 건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기타 곡은 제가 아직 연습이 완벽하진 않고요. 최근에 연습하고 있는 곡인데, 바흐의 라 캄파넬라라는 곡이거든요. 제가 들어봤더니 원래는 훨씬 빠르게 연주해야 되는 건데, 저는 조금 많이 느리게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흐의 라 캄파넬라 연주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제가 피아노도 이번에 코드 작곡해본 자작곡인데요. 제목은 최근에 그냥 양재 시민의 숲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고요. 제가 피아노만 세팅하고 바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곡은 제가 피아노 이제 고3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코드 잡고 만들어왔던 자작곡이고요. 제목은 뭐 양재 시민의 숲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이제 저의 오늘 공연은 여기서 끝나고요. 네, 다음 달에도 세 번째 주 화요일 날 2시간부터 3시간까지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제 음악 들으시면서 좋으셨던 분들은 이 테이블에 제가 제 명함 올려놨으니까 명함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클래식 기타리스트 라마니 벨피샤 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